세계일보 오늘 2024년도 7월 16일자 기사네요. 오늘의 시선이라는 힘받는 트럼프 대세론 면밀히 대비하자라는 기사인데요. 비격순간 주먹진 스트롱맨 새 결집 효과, 트럼프 2기 현실주의적 외교 적금 준비를. 지난 13일 미국 펜실바니아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에 세계는 경악했다. 암살범은 20대 백인 청년 공화당 등록당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면서 트럼프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 극단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의 심각한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분열과 증오로 덧칠해지면서 정치 테러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일도 흔하다. 2022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 자위대원이 쏜 산탄총에 맞아 사망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1월 부상 방문 당시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했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벽돌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하는 공격을 받았다. 2006년에 당시 한나라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카터칼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트럼프 암살 미수 이후 아마도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은 그것이 대선 레이스에 미칠 영향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피습 직후 피를 흘리면서 지지자들 향해 주먹을 불끈쥔 채 싸우자고 외쳤다. 특유 쇼맨십을 여지없이 발휘해 미국인들의 뇌리에 오래 남은 스트롱맨 이미지를 고친 명장면을 연출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고 환호를 했다. 이처럼 트럼프 지지 세력의 결집 효과로 그에 대한 지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트럼프의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꽂혀왔던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고 그의 대선 승리를 굳히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의회 난입사건 배후 조정과 선거 결과 전복 시도 혐의를 받으면서 민주주의 파괴의 악동으로 간주되던 트럼프가 일거에 분열 정치의 피의자 희생자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바이든 사태 논란 가운데 자중질환 조짐을 보이던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바이든을 괴롭히는 고령 논란, 최근 TV 토론에서 보여준 취약한 모습, 인지적 저하 등 논란 등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비추어 천운이 함께한 트럼프의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 보인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세계는 이제 트럼프 2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국은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과 한미 간 무역 수지 불균형 시정, 대중국 경제 압박 동참 방안이 고민이다. 한국은 트럼프 1기 때 갑자기 방위 분담금을 5배로 올려달라는 트럼프 행정부 요구에 당혹했던 경험이 있다. 트럼프는 최근 타임즈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이런 우려 가운데 최근 방한한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인사들은 세종연구소 주최 간담회에서 그간의 우려와는 달리 트럼프가 복귀하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오히려 좋은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FPI는 트럼프 생각을 가장 잘하는 인물들이 포진한 싱크탱크로 평가된다. 간담회에서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엘브리즈 콜비처럼 미국은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하고 동맹은 스스로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대북 억지력의 핵심이며 지금처럼 복합적 이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개의 전쟁은 뿐 아니라 다수 분쟁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트럼프 2기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무관의식 계산 정치가 아니라 좀 더 현실주의적 톤으로 재조명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세계의 안전과 번영뿐 아니라 한미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패닉할 것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여파를 미리 진단하고 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와 한미 관계는 매끄럽지 못한 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북한과 미국의 다리를 놓아준 북미 정상회담의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다리를 북미 다리를 놓아준 문재인 대통령을 왕따시키고 모습을 트럼프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갖다가 원수로 갚는 거죠. 그런 배려를 전부 다 묵살해버리고. 아베와 함께 트럼프는 우방국인 한국 삼성 반도체 주기에 열을 올려서 두 사람 모두가 정계에서 밀려났고 아베는 살해당했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한국에게는 전부 나쁜 것만 아니에요. 미국이나 러시아, 미러나 북미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며 바이든 정부로 인하여서 한중, 한러, 한북에 대한 냉각 기류가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는 한국에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이 나라들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푸틴하고 친하고 이제 김정은하고도 이제 대화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바이든처럼은 강요하지 않겠죠. 한국도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야 주한미군 주둔비도 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근한 것은 문재인보다는 윤석열이 트럼프와 잘 맞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이번 트럼프 집권되면 한국은 자주국방 일환으로 핵개발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미국한테도 유익해요. 한국이 힘을 합쳐서 이 지역에 인도태평양과 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우리 한국이 핵을 보유했을 때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미국 전쟁마다 우리 한국 군대가 가서 싸워주고 피를 흘리고 죽고 그랬는데 그 미국은 그것을 우방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게 주한미군을 마치 용병처럼 한국한테 돈 받아먹는 짓을 하고 있으니 트럼프도 이제는 그 단순한 그런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의 모든 정세를 큰 스케일로, 거대한 스케일로 봐야 된다고 보죠.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16일자 기사, 힘받는 트럼프 대세론, 면밀히 대비하라, 에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